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경회원 여러분, 도청식 수원시장 전환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임기운이 가득한 3월에 제3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월 9일은 대통령을 이끌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해도 결국에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과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바란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제20대 정부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코로나19와 민생경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이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아울러 현재 수원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방역과 민생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주신 데 대해 조청식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시민들의 생활에 편안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물증 삼척 등에서 발생한 폭풍으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우리 시도 지난 8일 밤 광교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5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산불에 대한 동감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준 덕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산불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 사회,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도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특례시회가 늘 시민 곁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